네, 실생 뽕나무에 K3 배체라고 하는 씨 없는 OD 뽕나무를 접목을 할 거고요. 그래서 뭘로 할까요? 예,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깎이접으로 합니다. 지금 이건 깎이접으로 할게요. 그래서 잘라 보니까 여기 진이 약간씩 나와요. 이렇게 약간씩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. 근데 이 뽕나무가 진이 꿀꿀꿀꿀 나올 때가 있어요. 조금 더 지나면 비가 많이 왔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4월달 돼서 물이 꿀꿀꿀꿀 나왔을 때는 그때 하면은 백발백중 다 죽는 겁니다. 그래서 미리 만약에 물이 많이 나온다면 미리 잘라 놓고요. 이렇게 여기다 접을 붙인다 하면 위에 부분을 일정 부분 남기고 잘라 뒀다가 뭐 일주일이나 그 이상 두고서 물이 안 나오고 그 멈췄을 때 그때 해주시면 돼요. 네, 그러면은 깎이접으로 가겠습니다. 위에 쳐주고 두 손으로 넣어놓고 이게 자 이렇게 놨습니다. 이번에 접수 조제. 한쪽은 45도 짧게, 뒤에는 좀 길게요. 45도 들어가서 거의 수평으로 친다 그랬어요. 그래서 수평으로. 그 다음에 눈 두 개. 그리고 부름표 딱 맞았죠. 부름표 딱 맞췄습니다. 자, 이 상태인데요.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다른 영상에서 질문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, 자, 물이 많이 나와요. 의외로. 그러면 어느 한쪽에 이렇게 대주면 됩니다. 지금 양쪽 다 맞았으니까 뭐 어느 한쪽에 이렇게 짚을 대주고 테이핑을 하면 한쪽은 이 짚을 타고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녹는 게 훨씬 덜하죠. 근데 지금은 이제 상태가 좋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요. 그리고 저는 테이핑을 하겠습니다. 지금 부름표가 좌우측 딱 맞았습니다. 현란한 손놀림으로 됐고요. 나중에 도포제 칠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닐이나 접목 테이프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돼요. 위에니까 안 보여요. 이렇게 하면 수분 증상 없어서 잘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된 거고요. 하나가 된 거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네,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삭아접이라고 하는 거예요. 눈접에 변형된 거. 그래서 눈이 있으면 이 아랫부분을 이것도 45도로 들어가고요.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. 45도로. 그 다음에 접수 조제를 요거는 위에서 이제 눈이 있으면 눈 위에서 이렇게 포를 뜨는 거예요. 포를 껍질째 붙여가지고 자 그러면 껍질째에서 이렇게 띄어졌어요. 요걸 갖다가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. 자, 붙이는 방법 보시겠어요. 45도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갑니다. 아주 간단하죠. 이거 혹시 설명드립니다. 45도 내려갔죠. 내려갔고 그 다음에 위에서 비스듬히 깎아 내려갑니다.
이런 식으로요. 그렇게 되면 이 조제된 접수를 위에 딱 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테이핑하면 좌우측 아래 다 맞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접목 팔창률이 엄청 좋아요. 네, 그러면 테이핑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 됐습니다. 이 방법이 최고로 쉬운 방법이에요. 눈 접하는 게.